네, 강 팀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늘 제가 혼자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조용하긴 한데, 저도 지금 여러 현장들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사실적으로 팩트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이 수지스카이뷰 프로죠? 이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왜 오피스텔은 지금 아직 분양이 안 됐고, 지금 있을까? 그리고 왜 이게 이 주상복합 단지에 이 오피스텔 들어가 있을까라는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단 오피스텔 한 반감들이 많이 크세요. 과거에 원룸이나 1.5룸, 그다음에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방도 작고, 예, 그리고 매매 잘안 되고 또 공실하면 어쩌나. 근데 요거는 용도만 오피스텔이지. 거의 그냥 제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25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서울의 25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막 그전에 막 풀옵션처럼 막 되어 있진 않지만 상당히 컴팩트하게 되어 있지만 25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 구조도 아까 3개 욕실 2개 나오고 충분히 3 식구 4 식구 살수 있는 단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지금 이 과거에 이런 단지의 주변 사례를 보면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저도 물론 과거에 시세가 상승 차익이 돼서 수익을 얻어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크진 않지만 기분이 꽤 좋아요. 하지만 기분이 꽤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그 지금 특히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 나이대가 다양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 분들도 많이들 오시거든요. 30, 40대 재테크 분들 돌면서 합리적인 그런 그 투자와 그다음에 향후를 생각해서 그런 재테크 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금융 투자도 있지만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알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와서 직접 그 담당자 전문가들한테 설명을 듣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다음 주변 시세도 체크를 해가면서 구매를 하시는 이런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좀 사실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전에 그런 블로그 말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충분히 상담을 받고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제 얘기가 좀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요 수지스카이 프로지오도 지금 가격대가 4억 초반대예요. 4억 초반대인데 이 단지라는 지금 이 매력 포인트, 이 주상복합 이 스카이 수지구 최초 49점 랜드마크 단지로 봤을 때 퀄리티가 있는 단지라는 거죠. 이 꿈의 그린. 죄송합니다. 수지스카이브 프루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여름 8월인데 휴가철이기도 하실 거예요. 한번 가족들과 한번 나오셔서 구매를 하기 전에 일단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줄수 있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뭐 커플도 좋아요. 신혼부부도 좋고요. 갓 결혼하실 분도 좋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도 좋고, 친구끼리도 좋고, 가족끼리 부모님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자녀분들과 와서 오셔도 부담 갖지 않고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지금 계약금 지금 1차 2천만 원 정액제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자, 중도금 회사에서, 이자 부분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여기가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1인에게만 전매 가능하세요. 지금 그 요거랑 비슷한 수지구청 힐스테이트랑 수지 동천 꿈의 그린하고 이 수지 스카이 프로지오가 지금
현재 수지 3인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새로 분양하는 단지인데, 현재 그, 3개 중에서, 이, 지금 유일하게, 수지 스카이뷰 크루즈 같은 경우가, 계약 후 전매 가능합니다. 단 1인에게만. 요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분양 받으셨다가, 급하신 분들은, 중간에 프리미엄 상승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주고, 전매를 하셔도, 단 1회, 예, 그거, 그 부분도 상당한 또, 환급성, 매력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지금 남은 세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상당히 유익한 분양 상품 물건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지 스카이브 프루지오 아파트 363세대, 요거는 분양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게 오피스텔, 아파텔이죠. 25평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입은 84타입. 네, 요게 지금 201동이 지금 스카이 프루저 84실 오피스텔 동이고요. 여기 103동은 아파트, 102동, 19동 아파트. 이렇게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뷰. 조감도. 수지에 없던 단 하나의 수지 스카이 프루저. 아, 초고층 랜드마크네요. 주상복합 단지예요. 물론 높은 데 사시는 것도 좋죠. 좋은데. 이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지금 저희 남은 지금 저 오피스텔이 오피스텔 같이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거의 아파트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분양을 받더라도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현재 이 가치 시세 상승 부분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 분양 오피스텔 전용 이제 지금 가격 시세 형성인데. 전용 84 유리와 분양권 한상 기준 약 2억 1천 원 차익 발생. 예, 여기 인근에 지금 수지 스카이뷰 프루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향후에 가격 차이가 올수 있다는 거죠. 지금 주변에 봤을 때. 자, 그리고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자, 수지가 왜 뜨냐? 자, 수지가 뜨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지금 수지 스카이뷰 크루즈 위치 입지인데요. 옆에 신봉중학교, 신봉고등학교, 신라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 자, 요 서수지 IC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서문당 IC. 용인서울고속도로죠? 요걸 타고 가게 되면 강남의 개포동 구룡터널까지 바로 쭉 가면 역삼동 강남 갈 때. 이걸 많이 이용을 하죠. 이 용인서울고속도로 생기면서 주변 타운하우스도 많이 인기가 좋았고, 수지, 성북동 일대가 뜬것 같습니다. 광교랑 광교 상현 IC, 그다음 서판교 IC, 판교 거리상도 나오고요. 자, 지하철 보면은 지금 상현역, 성북역, 수지구청역, 예, 이렇게 지하철이 지금 동천역, 미금역, 정자역 지하철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저희 수지 스카이 프루즈 입지고요. 광교산 수지 생태공원도 있고. 네, 저희 집 판교 보이네요. 판교권 차로도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니시면. 그다음에 아까 강남 출퇴근하실 때 서수지 IC 타면 빠르겠죠? 요거 타고 막 퇴근할 때도. 아, 일단 공기가 좋으니까요, 이쪽은. 또 다르니까.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여기 있을 때. 예. 네. 자, 좀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지금. 자, 지금 여기 수지 스카이뷰 크루즈요. 예, 저희가 여기 10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7번에 수지 신봉 동도 센트리움. 예, 지금 주변에 수지 신봉 동도 센트리움 있는데, 입주 1년차예요, 지금. 2019년 2월 총 184세대 실거래가 4억, 그 다음에 전세가 2억 7천에서 2억 9천,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0, 월세가 보증금 5천에 110에서 120만 원. 네, 그 다음에 저희
저희 지금 오피스텔 시스카이프죠. 아파트 분양가 4억 3천대. 물론 지금 이제 입주가 2022년 6월이니까 새 아파트죠. 그리고 랜드 맞고 시세는 상당히 앞으로 좀 당연히 오르겠죠. 새 아파트니까.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신봉초등학교가 있고, 옆에 아파트 단지 골프장들도 있네요. 자연환경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지 스카이뷰 푸르죠. 입지 안내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단지형 오피스텔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 1억 1000에서 1억 5천 정도 가격 상승이 있는데, 미래 가치와 소형 평형 희소 가치로 프리미엄 상승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분양 시기가 2015년, 2018년 기준 봤을 때 1억 5천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흥역 제일 푸르지오도 마찬가지고,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같은 경우도 1억 이상 지금 시세 차익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매매 호가 기준입니다. 그만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매력은 끊임없이 고객들의 선호도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가 지금 주상복합 단지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이 있는 주상복합 단지인데, 그거랑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킨텍스 꿈에 그리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지금 저희 수지 스카이 프로젝트처럼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이 있는 단지인데요. 현재 아파트는 지금 이게 분양이 2015년이었어요. 입주는 2019년 2월에 했고, 2019년 5월 시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시면 일산 킨텍스 사거리에서 처음으로 공급된 주거용 상품인데, 아파트는 1100세대, 오피스텔은 787, 전용 84 미리 제곱이고요. 자, 아파트는 지금 분양 당시에 지금 그 로얄층 33층 기준에 분양가 5억 1580인데, 2015년 분양 당시에 지금 2019년 4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지금 7억 9600, 차익이 2억 8020만 원 정도 시세 차익 거뒀고요. 103동 9층 기준으로는 좀 저층인데 4억 8천만 원 분양가였는데, 4년 후에 7억 2660만 원. 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자, 바로 옆에 저희처럼 지금 수지 스카이 프로듀저처럼 오피스텔도 볼게요. 201동 30층 기준, 로얄층 기준에 분양가 3억 4,640만 원인데, 현재 4억 9,140만 원. 보십시오. 차액이 1억 4,500만 원. 그다음 저층, 203동 3층 기준에 2억 9,890만 원인데, 현재 4년 후에 3억 9,890만 원, 차이 1억 정도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지금 분양가 자체가 다르죠.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 슈지스카이뷰 푸르지오 같은 경우 요 201동도 입주시 때 시세 차익을 볼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살 이유가 있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 팀장입니다. 제가 수지 스카이뷰 프로듀오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위치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73-1외 3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금 49층, 지상 15층에서 49층 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대 정보를 보면, 이게 지금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예전 고객 많이 생각하시는 원룸과 1.5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파트 25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74 타입, 그 다음에 84 A1 타입, 그 다음에 84 B1 타입.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정보도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아파트죠. 아파트는 지금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다 갖춰져 있고요. 모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일 높은 거 있죠? 예, 여기 지금 84A 타입. 여기 아파트인데 요거는 다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74 타입 BAB 지금 두 번째 동, 세 번째 동도 분양 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마지막 동인데 요게 지금 이제 용도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원룸 1.5룸의 그 작은 오피스텔 개념이 아니라 아파트 같이 만드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 84A1 타입, B1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 거의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살고 있는 25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사하기 때문에 25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4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상가시설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초고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초고층 단지인데 지금 이게 딱 누가 봐도 이렇게 뭐어 이거 오피스텔이야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그 가격적인 아파트보다 가격은 낮거든요. 예. 다시 보실게요. 예, 다 분양 완료가 됐고 요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자 그럼 오피스텔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아까 74 A1 타입이 14개 호실, 그 다음에 84 A1 타입이 35 호실, 그 다음에 84 B1 타입이 35실, 이렇게 총 84실입니다. 자, 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만 수지구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5평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입주 10년 차 가격이 지금 이렇게 신봉동 D사 6단지 G사 1차 입주 10년 차돼 있는데 가격이 다 상승했죠. 봉천동에 S사 입주 10년 차 되는데 6억대에서 지금 7억 3천까지 다들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입주 5년 미만 아파트를 보더라도 지금 신봉동 지사는 4억 5,700 4억 5,700 선에서 지금 5억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입주 5년 미만 아파트도 와, 가격이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 신봉동 그러니까 수지구 자체가 가격대가 올라가는 지역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된 주상복합과 대단지, 이게 주상복합이잖아요. 저희 수지 스카이뷰 프로조가 대단지 아파트의 비교 시 관리비도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다들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가격이 관리가 비싸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리 평당 600원 차이 정도로 많이 좁혀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교 프리조 월드워크랑 그 다음에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비교를 해봤네요. 비교를 해보니까는 관리비 차이가 지금 약 605원 차이라는 거 평당. 그러니까 만약에 25평이면은 아 그러니까 뭐 25평 기준이면 예, 평당 605원 차이면 622, 630, 뭐 15,000원 차이. 예. 뭐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주상복합 관리비가 비싸지 않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관리비 별 차이가 없다. 자, 그리고 이 커뮤니티 시설은 같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또 오피스텔 주민들 같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소지구, 이제, 이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운영한 423실 공급. 이제 1, 2인 가구 증가세로 소형 아파트 대세 상품 품귀 현상. 자, 2015년대에 보게 되면, 이렇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없고, 2019년도가 지금
2016년도에는 지금 오피스텔 분양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지금 품귀 현상이다. 자, 그리고, 자,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동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인근의 구갈동, P4, L4, 자, 분양 시기와 매매가 봤을 때, 송도동, 잠실동, 지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쪽, 이 주상복합, 이 지금 수지 스카이뷰 프리조 같은 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아파트 옆에는 바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오피스텔 이런 게 가격 과연 오를까? 딱 봐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별도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지금 101동, 102동, 103동, 같이 201동, 같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같은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면 바로 우리 옆에 거는 같이 상승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상복합에 대한 장점과 소형평형의 희소 가치를 한 번에 또 주상복합에 대한 오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하나로 묶은 수지구 최초 49층 랜드마크. 49층, 꽤 높지 않습니까? 49층 정도면은 지금 동탄에 초고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송도 국제도시의 센트럴파크인가? 거기가 47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샵 퍼스트월드는 50층 넘죠? 수지구의 최초네요. 49층 랜드마크가. 오호. 누가 봐도 딱 눈에 잘 띄고, 랜드마크로, 저 뭐야. 딱, 꽤 높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한번더 아파트, 소형평형 시세. 그러니까, 이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니까 이거 1.5로 하냐? 원룸 하냐? 가격이 비싸. 생각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보면, 뭐야, 이거. 오피스텔 단어가 용도 때문에 있는 거지. 지금 그 오피스텔이란, 이 지금 보는 수가 오피스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그 25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요번에 84A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좌우측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 신발장이고요, 좌우측. 그 다음 여기는 딱 들어서니까, 여기 좀 괜찮네요, A 타입이.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자, 그냥 25평의 방, 애들 방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여기 또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요. 그다음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딱 거실 볼게요. 딱 봐도 이게 오피스텔 같이 느껴지지 않죠? 아파트 같이 느껴지죠? 25평. 세 식구, 네 식구까지 딱 컴팩트하게 살수 있는 주방, 디귿자 주방.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장, 김치 냉장고장이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요즘 다 냉장고가 옵션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냉장고 살 필요도 없죠.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자체 김치 냉장고 충분히 수납하고, 또 냉장고 요즘 또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 또딱 먹을 것만 또 넣어놓고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아, 여기는 수납 공간. 이렇게 뭐 주방 수납 공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수납 공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중간에 이렇게 또 샤시가 있으니까 뭐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다 수납 공간 여기도 있고요. 렌지호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밥솥 놀자리도 있고, 아담합니다. 이렇게 또 어린 자녀들은 또 여기서 주방 일을 하다가 볼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자, 보편적으로 25평 아파트처럼 방이 세 개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방 두 번째 하나 있고. 예. 여기도 방 속에 자녀가 하나면 하나는 보통 방 하나 주고 하나는 옷방 쓰고 하는데, 예, 여기 저 방 두 개면 자녀 하나씩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방이에요. 네, 안방 침실. 욕실이고, 요거는 짱대. 요렇게. 예. 있고, 요거는 뭘까요?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지 않죠? 네, 이게 바로 요즘 새로운 신조어 아파텔.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텔, 오피스텔, 텔자를 붙여서 아파텔입니다. 신선해요. 이렇게 좀 실속 있게 꾸며놓은 타입인 것 같고, 가격대 부분도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예, 지금 보신 게 아까 84 지금 A1 타입이었습니다. 자, 좀 이해 가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방 침실, 빨래 건조대, 여기 세탁기 자리 있고, 안방 욕실, 기부 화장대 있고요. 자, 딱 보니까 어떠세요? 25평짜리 아파트 같은 느낌이죠? 수지 스카이뷰 프루즈 84 B1 타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해드릴 수지 스카이뷰 프루즈 84 B1 타입입니다. 총 35실이고요. B타입 1은 예,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딱 입구에 들어서면 좌측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도는 오피스텔인데 거의 아파트 같은 아파트라고 요즘 많이들 부르죠. 예, 거의 그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타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양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복도인데요. 좌측에 공용 욕실이 하나 있고요. 거의 뭐 아파트 욕실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측 방이 하나인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방이 넓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방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가변형 벽체가 있죠.